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5월 20일 금요 경마 제주 부산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아, 이 녹화를 아까 한 5시쯤에 해서 업로드를 시켜놓고 저녁을 먹고 왔더니 이게 안 올라가 있네요. 참나. 아까 어떤 회원분이 문자를 주셔갖고 알았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또 다시 재녹음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열심히 갖다 떠들어놨더니 뭐 아무튼 재녹음도 뭐 똑같이 들어가겠죠. 목이 좀 아파서 그렇지. 자, 이제 5월 셋째 주 경마입니다. 5월달에 뜨거운 맛도 봤고 또 시원한 맛도 봤고 다 봤는데, 자, 이제 셋째 주 경마. 지난주에 좀 성적이 좀 꾸리꾸리 해가지고 조철이 좀 망신도 좀 당했고 회심의 칼을 갈고 지금 준비를 했는데 좋은 성적이 있기를 저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금요 경마는요, 전체적으로 편성이 좀 반씩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혼전성 경주가 한 반, 그 다음에 인기마 압축 경주가 한 반,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승부처도 당연히 찍어먹기 승부, 뭐 딸라박 승부, 이게 골고루 좀 섞여 있는 것 같고요. 자, 아무튼 5월 20일 금요 경마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말로 많이 하면 뭐 하겠습니까? 적중으로 말씀을 드려야죠. 벌써 월요일부터 많은 분들이 문자 신청들을 좀 해주시고 있는데요. 감사드리고, 자, 아직도 안 하신 분들은 하루 전에 항상 좀 부탁을 제가 드리고 있죠.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좀 입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우리 운영진이 좀 원활하게 좀 돌아갈 수 있게. 이게 막 너무 바쁘다 보면은 번호도 잘못 들어가고, 뭐 일경주 같은 경우에 또 나중에 들어온 분들은 또 입력이 안 되는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이른 시간에 입금해 주시고 입금자 성함 꼭 찍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5월 20일 금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공지를 드리면요, 제주가 2경주, 3경주, 마지막 7경주, 부산은 3경주, 4경주, 6경주, 8경주입니다. 그 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 3경주, 7경주, 부산은 6경주, 8경주.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5월 20일 금요 경마 첫 번째 승부처 제주 2경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제주만 6등급이고요. 800m 별정 A형, 650만원 이하입니다. 4세 이하짜리. 자, 이번 경주 직전에 데뷔전부터 뭐 세게 팔렸죠. 세게 팔리고 또 역시나 입상에 성공을 했던 9번마 서머루라는 마필이 또다시 권육기수가 기승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안쪽에 4번마 아도니스 같은 말 보내놓고 외곽에서 다시 한번 갖다 붙이는 그런 그림으로 대가리가 올 것 같습니다. 9번마 서머로, 권육기수 직전경주 아쉬운 3착이었죠. 공작이라는 마필이 냅다 선행으로 쏘는 바람에 서머루가 얼떨결에 당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4번 아도니스, 7번 백설공주 이런 마필들, 앞에 가는 마필들이 좀꽤 팔릴 것 같은데, 자, 9번 서머르입니다. 비록 권육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마필들보다 한수 위에 전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에도 9번 게이트 뭐 똑같은 게이트네요. 외곽에서 외곽 3번매 갖다 붙여가지고 뭐 끝걸음도 양호했고요. 이제 데뷔전 경험도 했고, 자, 9번 서머루를 놓고 한방 찍어 먹는 경주인데, 자, 일단은 포인트는 이 4번마 아도니스가 최저배당으로 가고 있는데요. 자, 이 아도니스가 좀 불안한 인기마입니다. 최저배당으로 가는데 아도니스가 직전 경주에 선행을 가가지고 앞선에 붙여가지고 뭐 거의 끝걸음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끝걸음이 걸어 들어왔고, 뒤에 오던 로미오, 올리브 이런 거다 똥말들입니다. 얘네들한테 거의 따일 뻔했던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일단 요 4번마 아도니스는 받치거나 빼거나 하는 최저배당 대끼리 막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주 2경주는 9번마 서머로, 자, 요놈을 대가리를 놓고요. 조철이 노리고 있는 아나짜리 한 방에다가 시원하게 한방 찍어먹기 들어가는,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자, 제주 2경주, 여러분들 한방 먹고 출발할 수 있도록 깔끔한 마법 준비했으니까, 자, 제주 2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 메인이 제가 3경주하고 7경주라고 그랬죠. 자, 요거 2경주 찍어먹기 한방 먹고요. 자, 제주 3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제주마 5등급, 900m 레이팅 25점까지. 자, 요번 경주 재밌는 경주입니다. 또 한번 대가리 마필이 좀 불안한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제주 3경주 메인 승부, 자, 선행마들이 많습니다. 1번 검은 맹주, 4번 세세상, 5번 해찬나래, 거기에 8번 최우강자. 자, 이 선행마들이 좀 많은 그런 경주입니다. 1번 검은 맹주, 4번 세세상, 5번 해찬나래, 8번 최우강자. 이게 전부 앞에 가서 한 구라씩 다 했던 마필이죠. 거기에 지금 이 4번마 세세상, 요 직전 경주에 우리가 대가리 놓고 먹었던 마필인데, 직전에는 좀 불안한 인기 마필로 제가 분류를 해드렸고요. 뭐 승군전 걸음 한번 재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부담 중량이 57kg라는 게좀 마음에 걸리죠. 물론 직전 경주 승군전에 거리도 이제 적응을 좀 했고, 하지만 이번 경주도 인기 1위, 대가리 팔리는 인기 1위만큼 입상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요 4번마 세세상, 요 마필을 깨러 갈한 놈을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일단 이 4번마 세세상이 요 직전 경주에 전개가 좋았죠. 꼭 잡고 선행 가서 머리 치고 승군해가지고 뭐 최적 전개했습니다. 꽃자리 차고 잘 갔는데 한타 부족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뭐 입상권에서 완전히 뺄 수는 없는 마필이지만, 자, 요놈을 대가리로 가는 그런 경주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5번마 해찬나래 같은 이런 마필도 요때 3월 4일 날 기습 선행 가가지고
걸음이 상당히 여유가 있었는데, 자, 그 뒤에 이제 좀 짧은 모습을 보였어요. 직전 경주는 문성호 기수가 외곽 게이트, 9번 게이트에서 초반에 좀 자리가 밀렸었는데, 자, 안쪽으로 들어온 2번 경주, 뭐 그런대로 괜찮겠고요. 자, 7번 마 광명 황제. 자, 이 마필도 앞선 능력이 있는 마필이죠. 선입전계. 이선빈 기수가 타고 있지만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더군다나 직전 경주는 2월 26일 날 뛰고 4월 30일이니까 출주 공백도 좀 있었어요. 7번마 광명왕제, 거기에 8번마 최우강자, 직전 경주에 좀 덜 팔리고는 이대현 기수가 강하게 채찍대면서 바로 앞선에 붙이더니 널널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자, 이번에 대은에서 용남이로 바뀌었는데요. 자, 8번마 최우강자. 자, 일단 요 네 마필이 입상권에 근접을 해 있는 마필들인데, 자, 요 네 마필 이외의 마필들 중에 또 한 마리 조철이 노리는 한 마리가 있기 때문에, 자,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이거저거 제가 확인할 것 좀 확인을 하고, 이상이 없으면 곧바로 메인 승부로 이번 경주 승부 한번 보자. 여러분들께 메시지를 날릴 겁니다. 음성도 그렇고 문자도 그렇고. 자, 메인 승부 조철이 예측하는 배당만 딱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 사정없이 한방 쉐를 패겠습니다. 뭐 물론 4번마 새세상에다가 때릴지, 뭐 7번 8번 광명왕자나 최우강자에 때릴지 현장 가서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면 기분 좋은 배당으로 아마 껌뻑거리고 있을 겁니다. 그 달러박스 하나 조용히 우리 팬들하고 조철하고 한구라 하려고 준비를 했으니까.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제주 상경주입니다.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한구라들 시원하게 올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 두 번째 메인 제주 7경주입니다. 자, 제주마 2등급 1110m 핸디캡. 자, 제주 마지막 경주 레이팅 81에서 100점까지죠. 제주마 2등급. 이번 경주도 상당히 한방 상한깜방 때려먹을 수 있는, 자, 예측권 20장 1,000만 원짜리. 자, 한방 때려먹으러 갑니다. 이번 경주는 6마리, 10마리 출주인데 한 6마리 정도 가능권에 있는 마필들인데, 그 중에 대가리도 있고 짝꿍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살펴보면요, 먼저 1번마 이 흑폭풍이라는 마필이 작년 11월 달에 뛰고 요번에 4월 28일 날 성민이가 이제 주행검사를 받고 나왔는데요. 자, 요거는 좀 강군이 된 그런 마필인데, 자, 1번마 흑폭풍. 자, 요번 경주 적절한 레이팅 받고 고놈들하고 한번 뛰는데요. 얘가 좌우지 파행으로 좀 공백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주행 재검 받는 모습을 보니까 그야말로 다시 한번 힘이 꼭 찬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출주 공백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자, 미들맨 또 전현준이로 딱 바꿔놨습니다. 강영진이에서. 자, 15조에서 그래도 승부기수 전현준이죠. 6kg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원래 뭐 그 정도 부담 놓고 뛰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59.5 달고 우승했던 여기 기록 있죠? 작년에 10월 1일 경주에 59.5를 달고도 우승하고 올라갔다가 다시 꼬랑지 내리고 내려왔습니다. 자, 이제 재검받으면서 상당히 좋아진 마필이고요. 자, 2번 마 원동 파워. 이 마필도 언제나 취입으로 한방 때릴 수 있는, 자, 요것도 강군한 마필이죠. 이번 경주 다른 인기 마필들이 또 얼레벌레 하면 언제 이 원동파워가 이 3연속 입상을 했었던, 3연속 입상을 했었던 이 마필이었는데, 부담중량만 이제 강군이라서 좀 올라가 있고, 자, 요번에 2번 마 원동파워도 한방 때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직전에 아랑주와의 어정적기, 자, 우리가 짭짤한 배당 한번 7~8배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어정적기가 또 나왔고, 영상신호라는 마필도 꾸준합니다. 계속 착승권 언저리에서 왔다갔다 하죠. 3착, 4착, 강수환이가 계속 운전대 잡았는데, 역시나 취입으로 날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5번 마 별빛 누립니다, 임재광이. 자, 이것도, 슬금슬금, 슬금슬금, 뭐, 외곽에서 갈고 올라오는 그런 마필이죠, 무빙성으로. 51kg의 가벼운 부담 중량으로, 상대들보다 51kg의 가벼운 부담 중량으로 한번 소신껏 붙어볼 수 있는 5번 마 별빛 누리. 거기에 6번 마 백호 번개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에 한시박에 백호보배 묻어 들어오면서 복승식 한 열몇 배 나왔죠. 자, 최근 조시가 다시 오른 그런 마필이고, 자, 선행추라이 갈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6번 마 백호보배, 자, 요거 체크해 놓으시고, 자, 마지막으로 외곽에 10번 마 당대 가문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요거는 W로 좀 여러분들께 표시를 부탁을 드려요. 제가 지금 요거 7경주에 쭉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10번 마 당대 가문인데요. 안득수비스죠. 안득수가 계속 타고 있는데, 요거는 3월 18일 경주 뛰고 이제 휴양 갔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휴양 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직전 경주에 제가 여기다 직전에서 좀 대충 했다. 재고 사착한 것 같다라고 제가 공부를 해놨습니다. 이거 아마 배당판에 거의 백판일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조철 스타일 들어오신 분들은, 자, 요 10번 마 당대 가문 꼭 W로 체크를 해놓으셔가지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 승식 활용하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마필이니까, 여러분들께 또 의외에 한고라 줄수 있는 마필이 10번 마 당대 가문이다 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조철이 언급을 한 마필 중에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자, 1,000만 원 상한가 한방 때리러 가는 경주, 제주 두 번째 메인, 2등급 1110m 제주 메인 두 번째. 자, 시원하게 자신있게 상한가 한방 올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주경마 2경주, 3경주, 7경주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요. 자, 이제 부산경마 승부로 들어갑니다. 부산경마. 자, 오늘 첫 번째 승부가 부산경마 3경주부터 들어가죠. 3경주.
자, 국산 육군 1400 별정 A형 기복 마필들이 한판 붙는 부산 삼경주입니다. 자, 제가 요 위에다가 레이스 포인트에 지금 여기 인기 1위 대가리 팔릴 놈이 직전에 선행 가갖고 버티기 시도했던 3번마 매직 위스퍼가 대가리가 팔리고 있죠. 자, 이 3번마 매직 위스퍼 한번 보시면은요, 이 직전 경주에 선행 쏘고 나가가지고 데뷔 3점 만에 이제 처음 2착을 입상을 했던 놈이 3번마 매직 위스퍼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끝걸음이 당연히 거의 잡히는 걸음이었으니까 잡힌 것이고, 끝걸음이 그닥 여유가 별로 없었다. 거기다가 요번에 외곽에 또 10번마 스피드 선샤인이라는 마필이 국산 능력이 좀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갑자기 이런 애들이 휙 하고 갈고 넘어오면, 아니면 압박을 하면, 이 3번마 매직 위스퍼 1400 경주거리에 부러질 수 있는 인기마다. 자, 요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경주거리가 1400으로 늘어난 경주에 요런 마필이 대가리로 팔리는 거는 우리가 때려먹을 찬스를 주는 거 아니겠느냐. 자, 그래서 요번 부산 3경주는요, 자, 3번마 매직 위스퍼, 3번마 매직 위스퍼, 자, 요놈을 뒤로 돌려놓고 선취입으로 때리고 나올 대가리를 한놈 놓고 갑니다. 자, 늘어난 경주거리가 딱 걸린 조철의 달러박스. 자, 3번마 매직 위스퍼가 부러지는 그런 그림까지도 그리면서 노리는 부산 첫 번째 승부 3경주. 자,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3번 매직 위스퍼가 부러지면 시원하게 뭐 배당으로 또 한 구라 오는 거죠. 자, 부산 3경주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현장 예상 참고들 해주시고, 자, 바로 다음이 부산 4경주입니다. 국산 5군의 14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고요. 자, 이번 경주는 3경주하고는 다르게 대다리가 하나 보이는 그런 경주입니다. 찍어먹기 승부로 들어가는데, 김혜선이가 다시 고삐를 잡은 3번마 오케이 썬더입니다. 3번마 오케이 썬더. 요 놈을 대가리 놓고 갑니다. 요거 직전 승군전에 인기 대가리 팔렸는데 자빠이가 돼버렸죠. 거기다가 뭐 최근 몇 주 동안 안쪽 주로가 어쩌니 저쩌니 말들도 많고 실제로 결과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능력 있는 마필들이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허벌나게 깨졌던 그 한 몇 주 동안이 있었는데, 그 작년 4월 달에, 지난달에 그 시기에 뛰었던 그런 마필이 3번마 오케이 썬더입니다. 뭐 요새는 안쪽 주로 뭐 내측 주로가 무겁니 어쩌니 저쩌니 이런 말이 많이 없어졌죠. 3번마 오케이 썬더 김혜선이가 다시 고삐를 잡고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3번마 오케이 썬더. 자, 이 11조 이 김영민 조교사가 의외로 말을 탈 때는 좀 별 볼 일이 없었는데, 조교사로서는 현재까지는 뭐 성공했다고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래도 출발이 괜찮은 그런 신규 마방입니다.
요번 경주 상태도 좋고 조교도 잘해놨고 자 3번마 오케이 썬더 앞뒷방 다 있는 놈이죠. 썬더 목하신 자마 자 3번마 오케이 썬더를 대가리로 놓고 한 대여섯 마리가 팔리고 있는데요. 1번마 화랑에이스가 안쪽에서 선행 쏘고 나갈 수 있고 이 2번마 진마크 직전경주 김동영이가 탔음에도 대길이 팔리고 취입으로 날라 들어왔던 마필이죠. 경주거리 1400에 완전히 적응을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거기 4번마 킹파티 뭐 외곽으로 얼레벌레 돌았었는데 승군전에 킹파티 역시도 승부 의지 문제고 5번마 히트 더 로드 모래만 피해서 외곽으로 잘 빼내서 다실바 기수가 탔든 그 모습으로 타면 안 그러면 뭐 아예 선행을 빼든지요. 자 김태형 기수도 지난주에 우리한테 한구라 해줬던 그런 기수인데 감량 이점이 있는 5번마 히트 더 로드 출주 공백이 있습니다만은 상태 이상 없는 7번마 라이트 스토리도 이번 경주에 주행심사를 아주 잘 받고 나왔습니다. 외곽에 붙여서 선행도 갈수 있고 선입도 붙을 수 있는 요 7번마 라이트 스토리 페로비치 기수죠. 기수도 뭐 등짝도 강화를 해놨고 자 마지막으로 외곽 선입으로 꾸불꾸불하게 올라올 수 있는 8번마 판타스틱 러브입니다. 직전 경주에 얘가 최저배당까지 갔었죠. 아무 액션도 취하지 못하고 그냥 꾸미권으로 쳐지고 말았는데 조인권으로 바꿔놨습니다. 하무선인에서 아니 구형준인에서 좀 열받았을까요? 마필 타는 모습이 좀 제가 봐도 성의가 없었습니다. 8번마 판타스틱 러브까지. 자, 요 3번마 오케이 썬더를 대가리로 놓고 자, 불안한 인기 마필들 또싹 깔끔하게 정리를 해 놓고 찍어먹기 한 방. 3번마 오케이 썬더 대가리로 놓고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겠습니다. 자, 현장 예상 깔끔하게 찍어먹기 한방 날릴 테니까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 자, 4경주도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부산 메인 승부 6경주와 8경주입니다. 자, 먼저 부산 6경주죠. 부산 6경주. 자, 혼합 4군 1600 핸디캡. 기봉 마필들의 혼전인데, 경주거리가 1600입니다. 1600 경험이 있는 놈 있고, 없는 놈 있고. 1600에서 거리 한번 재보고, 이번에 때릴 놈도 보이고. 자, 이번 경주가 여러 가지로 재밌는 그런 경주인데요. 부산 6경주요. 아, 요거 잠깐만요. 제가 요거를 안 펴놨네요. 부산 6경주를 한번 봅시다. 자, 부산 6경주. 먼저 1번마 트라이엄프 캣이 아마 대가리로 팔릴 것 같습니다. 최시대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을 하고 직전에 후미권에서 차분하게 올라오면서 윈드아이에 붙여가지고 고배당을 냈던 80배짜리 고배당 나왔죠. 자, 1번마 트라이엄프 캣 직전에 휴양 갔다 와서도 바로 때리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얘가 1번 게이트가 별로 좋을 게 없죠. 물론 직전 경주에도 5번 게이트 안쪽에 처박히면 이런 애들은 갇혀가지고 깝깝한 경우가 분명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훈련도 좋고 측정 경주에 조시도 올라왔고 다 좋은데 1번마 트라이오프캣 요놈보다 더 노릴 놈이 한두가 보이기 때문에 자 요거 부산 육경주 메인승부요. 자 2번마 한빛 영광도 직전에 김혜성 기수 요거 저희가 레전드 넘버원이 인기 대가리 팔릴 때 우리가 캄스트롱을 대가리 놓고 요거 한빛 영광의 한방 배당도 삼삼했죠. 그때 당시에 캄스트롱이 인기 3위였고 한빛 영광이 인기 6위였는데 이거 한방 기가 막힌 배당이 문세영이가 결국은 코차로 이기더라고요. 야, 역시 문세영이다. 제가 다시 생각을 했던 그런 경주인데, 결국 해당 경주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2번마 한빛 영광이 있고, 요거 5번마 반지의 기적이 항상 요 정도 범위에서는 기습 선행이나 요렇게 앞선에 딱 붙여가지고 얘도 모래만 안 맞히면은 걸음이 상당히 나오는 그런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에는 뭐 별로 승부 의지가 없었고 제가 5번마 반지의 기적 그 6번마 KK1 뭐 직전 경주에 팔린 만큼 들어왔죠. 아, 이게 좀덜 팔렸군요. 덜 팔리고, 걸음이 뽀록 났습니다. 3착으로. 다시 한번, 태연이가 기승을 하는데, 요번에도 이미 이제 걸음이 올라왔기 때문에, 경쟁력이 충분한 그런 마필이고요. 자, 7번마 청마왕입니다. 이게, 3월 11일 날, 제가 똥골뱅이를 줄 만큼 상당히 대차로 거의 낙승이었는데, 위험명예에서 최시대 바뀌면서 승군전에 완전 바닥을 쳐버렸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벙쪘던 그런 경주였습니다. 이 캄스트롱의 한빛 영광은 바치기였고, 이 원래 청마황후를 제가 주력으로 때려놨는데, 야, 이건 뭐 바닥으로 그냥 기더라고요. 자, 송경윤이로 바꿔놓은 7번마 청마황후. 직전 경주는 뭐 탐색이라 그러긴 뭐하지만 별로 움직일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자, 8번마 런파이터가 꾸준히 2착, 3착, 우승 6위. 꾸준히 뛰어주고 있어요. 자, 페로비치로 바꾸는 8번마 런파이터가 있고. 자, 마지막으로 요거는 아마 배당판에서 완전히 또 백판일 것 같습니다. 자, 이 10번마 와칸다인데요. 요것도 좀 말머리가 좀 수상해요. 최근 두번 모두 제가 째리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얘도 김어수 기수가 2월 27일 날 승군하고 올라올 때, 걸음이 기가 막혔습니다. 외곽 2번매 돌면서. 그 다음에 직전 경주는 출발하면서 샌드위치가 돼갖고 후미를 밀렸고, 직전 경주는 경주하다 이미 중간에 포기를 해버리더라고요. 상대가 세다고 느꼈는지. 자, 요거 10번마 와칸다는 백판입니다. 꼭 W로 한번 체크해 놓으셔가지고 여러분들 베팅하시는데 어떤 식으로도 한번 이렇게 붙여 보십시오. 와칸다 행운의 고배당 막권을 줄수 있는 마필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대부분 부산 육경주 기복 마필들이 뛰는 혼전 경주 속에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 이번 경주 요 대가리에 붙여서 짝꿍도 짝지도 아주
기가 막힌 놈을 붙여서 멋진 걸로 한방 고배당이 걸릴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1번 트라이엄프캣은 기본 막건이 되겠고요. 자, 1번 트라이엄프캣이 빠지면서 나오는 그런 고배당까지 한번 노릴 수 있는 자 오늘 부산경마 첫 번째 메인승부 육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부산 8경주입니다. 국산 3군 1800 별점 B형 레이팅 65점까지 자 역시나 오늘 두 번째 부산 메인승부 8경주는요 달러박스 대가리를 또 한번 놓고 들어갑니다. 자 요번 부산 8경주에도 대가리가 이 배은정 마주님 거 8번 마 버닝 파티가 대가리가 팔립니다. 이 버닝 파티는 우리하고 사연이 좀 많죠. 배은정 마주님 쪽에 우리 안진 의원을 좀 시켜서 제가 안테나를 꽂아가지고 얘 데뷔전부터 노렸습니다. 데뷔전 지금 15전 뛰면서 4승인데 요때가 아니고요. 이미 이전부터 마방에서 말이 좋다 그런다 뭐 그때는 배당이 좀더 나왔죠. 근데 이제 얘도 조금 늦대는 그런 마필에 속하는가 봅니다. 좀 나이가 먹으면서 걸음이 좀 늘고 있는 그런 암말인데 자, 아무튼 직전 경주 TCK 도쿄 시티 게임하죠. 일본 자키컵 들어올렸던 마필이 버닝 파티입니다. 이번 경주에도 아마 요게 그래서 대가리가 팔릴 것 같은데 자, 선행을 좀 앞선에 좀 편하게 쓰면 대가리 팔리고 대가리가 들어올 것 같은데 이 안쪽에 이 트루벨러가 직전에 바닥이었죠. 맘만 먹으면 여기서 선행 지지고 나갑니다. 트루벨러 거기에 이 2번마 직전에 버닝파티에 이어서 2착을 했던 2번마 아델 피폴이라는 마필이 상당히 빠른 마필이죠. 제가 볼 땐 2번마 아델 피폴이 선행을 지지고 나갈 것 같은데 자 과연 8번마 버닝 파티를 어떤 전개를 펼칠 것이냐 선행을 못 갔을 때는 어떨 것이냐 거기에 자 4번마 금마 카이로스 직전 경주 주행 심사 받고 공백 이후에 나왔던 그런 마필인데 이때 3월달 경주 모습 보면 기가 막힌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 바로 4번마 금마 카이로스입니다. 저 이번에 준비를 좀 잘해갖고 나왔고 부담 중량도 57.5에서 1.5가 빠졌죠. 자 그 다음에 이 5번마 힐모어입니다. 요 마필은 조천하고 사대가 잘 맞는 놈이죠. 배당이 나올 때 놓고 때리면 기가 막히게 날라 들어오고 박재희 기수였죠. 직전 경주는 최시대 기수가 타고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직전 대비 부담 중량이 5.5kg다. 이게 문제인데 뭐 4살짜리 마필 예, 이번 경주 정상주기로 좀 들어왔는데 자, 아무튼 조철이 관심권에 이것도 넣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꾸역꾸역 올라올 수 있는 추임마 6번마 스타입니다. 뭐 페르비치하고 요거는 기수 궁합이 잘 안 맞는 것 같긴 해요. 페르비치가 추임마 같은 거 이렇게 꾹 참고 타고 이런 거는 좀 짜장나게 타죠. 아무튼 가능권에 있는 놈이고 마지막으로 이 9번마 얼라이브 캡틴입니다.
최근 2연속 우승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15조. 요즘에 또 뭐, 역시나 이제 1류기수로 자리 잡고 있는 박재희 기수가 다시 한번 고삐를 잡은 9번 마 얼라이브 캡틴. 자, 요 정도 안에서 여러분들께 기쁨을 드릴 달러박스 대가리가 한 놈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부산 팔경주는요, 진짜로 멋진 배당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팔경주는 안 올려놨었네요. 믿을 놈이 없다는 거는 8번 버닝 파티를 대가리로 놓고 공략을 하는 경주가 아니다. 첫 번째로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요번에 버닝 파티를 돌려놓고 아나의 아나짜리가 물고 들어오는 따끈한 중배당 한 방으로 승부를 한번 볼 예정입니다. 뭐 예치권 20장, 많은 돈이 안 들어가도 예치권 한 서너 장만 들어가도 짭짤하게 한구를 할수 있는 그런 배당으로 한번 때려 볼 모양이니까. 자, 팔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산 3, 4, 6, 8 경주까지 제주 부산 오늘 금요경마 여러분들과 함께할 승부처 다 살펴봤는데요. 뭐 느낌도 좋고 뭐 지난주 꿀꿀했던 것도 다 있고 지지난주에 펄펄 날랐던 것도 잘 있고 평정심을 가지고 경마는 항상 지난 거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지난 건 지난 거고 금주는 금주입니다. 5월 20일 금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한 승부처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자, 요 방송 끝나면 좀 가능하면 입금하시고 문자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 요즘에 한달 정액지원금 많이들 이용하시는데 많이 늘었어요. 제가 돈 벌라고 하는 거 아니죠,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자주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좀 드리려고. 자주 들어오시는 분들은 하루에 2만 원이 아니고 요거는 하루에 한 13,000원꼴. 13,000원꼴 되죠? 12번에 15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금액도 할인이 많이 되니까 한달 정액 요금제도 많이 이용들 해주시고, 정액제 입금하시는 분들은 위에 신한이 아니고 아래 새마을금고 계좌로 좀 입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두개 계좌 다 쓰는 겁니다. 다 쓰는 거니까 아무데로 넣어도 상관은 없다 말씀을 드리면서, 정액제는 좀 새마을로 가능하면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주 경마 승부처 2경주, 3경주, 7경주, 부산은 3, 4, 6, 8경주고요. 메인 승부가 제주 3경주, 7경주, 부산은 6경주, 8경주.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5월 20일 금요 경마 예상을 모두 마치고, 저는 내일 씩씩한 예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자,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내일 한구라 잡으러 내일 여러분들 만나 뵙기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